안녕하세요. 전기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연구맨입니다. 삼각비에 이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주기함수가 있어요. 주기함수. 주기함수의 의미대로 주기. 함수가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생리 주기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여성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마다 주기가 있다. 함수가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림으로요. 1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하지만 이것은 주기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주기 함수는요. 일정 부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똑같은 모양이. 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최고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만큼씩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만큼씩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요. 이거를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반복되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겠죠. 이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이건 사인 그래프였고요.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계속 그려져요. 끝이 없어요. 주기함수는 끝이 없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모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 왔죠? 이만큼을 주기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모양이 다른 곳에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였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거를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저희는 함수값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이거는 뭐였죠? 이건 함수값 y였어요. y를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y값인데 x에다가 p만큼을 더했어요. p만큼을 더해도 똑같이 y값이 같은 y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fx하고 fx 플러스 p랑 같아요. 이걸 주기함수라고 수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 간격이 이만큼의 공간이 2파이입니다. 또 해볼게요. 이만큼이 2파이예요. 지금 2파이가 두번 반복했어요. 여기를 여기 0점이잖아요. 0점, 2파이, 4파이. 여기서 함수값을 구하면은 x가 0이잖아요. x축이 여기고 y축이 여긴데 x가 0입니다. x가 0이면 함수값은 x에다 0 넣으면 되겠죠. y는 fx니까 x에다 0 넣으면 f0이 됩니다. 여기에 f0 값은 0이에요. 왜냐면 y값도 0이잖아요. 여기는 0,0입니다. x도 0이고 y도 0. 그래서 이거를 x도 0, y도 0.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될까요? y는 fx인데 x에다 0을 넣은 y값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겁니다. x에다가 0을 넣은 y값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f0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는 x가 이제는 2파이예요. 여기 2파이, f2파이가 되겠죠. 왜냐면은 x가 2파이고 함수값 fx에 2파이를 넣어줘야 돼요. 또 여기는 4파이가 되겠죠. x는 4파이, y값은요, f4파이가 됩니다. 예전에 함수값을 배워야지 좀더 이해가 빠르는데, 함수값이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f0, f2파이, f4파이. f0은 y 무슨 값이죠? f0은 x에다 0을 넣으란 말인데 x에다 0을 넣었을 때 y 값은 0이에요. 지금 y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y 값이 0이잖아요. y 값 0. y 값 0.
이것도 y값 0이에요. 이것도 y값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겠죠. f0은 f0 플러스 2파이로 쓸 수 있을까요? f0 플러스 4파이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x에다는 0을 대입했고, x에다는 0 대입했고, 2파이, x에다 0 대입했고, 4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인 양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최소인 양수는 뭐였죠? 제일 조그만한 단위, 2파이였죠? 주기는, 삼각함수의 주기는 2파이로 이루어집니다. 탄젠트는 파이인데 이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자격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았지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삼각함수는 주기는 2파이라고 한다. 그리고 좀 멋있게 표현하자면 fx 플러스 2파이는 fx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쓰면은 여기 있는 거는 주기입니다. 주기. 여기는 최소값이 오겠죠. 최소값. 4파이도 되지만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기는 최소값일 때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2파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 이런 거구나,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되고요. 삼각함수 사인을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삼각함수 사인. 삼각함수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수박이 있어요. 수박. 수박을 볼때 어떤 식으로 쪼개고 싶으세요? 반으로 쪼개시고 싶고, 4분의 1로 쪼개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쪼개시고 싶으실 텐데 우리는 4분의 1로 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4분의 1. 4분의 1 자르면은 여긴 90도가 되겠죠? 90도. 다 90도예요. 90도는 호도법으로 뭐였죠? 2분의 파이입니다. 이거를 알고 갑시다. 삼각함수는 2분의 파이로 잘랐을 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2분의 파이 간격으로 그려주면 된다라고 이해해 둡시다. 사인 그려볼게요.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끝도 없어요. 계속 그려져요. 계속 그려주는데 우리는 좀 잘라서 이만큼만 해봅시다. 사인은 여기가 y값이 1, 여기가 y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라고 1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x는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 우리가 아까 전에 x 이렇게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끝까지, 여기 뒤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모니터 끝까지 가는데 이거는 x는 모두 전체란 뜻이에요. x는 실수 전체. y는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아까 전에 2분의 파이로 자르자고 했잖아요. 왜냐면 최대값이 2분의 파이, 0 되는 값이 파이이고요. 최소값 y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이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마다 의미 있는 값들이 나와요. 1, 0, 마이너스 1, 0. 여기는 0이고요. 이게 다 2분의 파이 간격, 2분의 파이 간격, 2분의 파이 간격, 2분의 파이 간격입니다. 사인은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 간격으로 그려집니다. 더해보면은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더하면 파이,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더하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우함수 기함수 했었어요. 우함수 기함수 12단원에서 했었죠. 12단원. 삼각함수 사인은 기함수예요. 기함수.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삼각함수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건 사인 그래프입니다. 사인 그래프는 0부터 시작. 그래서 0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를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함수는
Y축을 대칭으로 접혀줘야 돼요. 하지만 접혀지지가 않죠? 이걸 접어볼게요. 접어서 열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접으면은 Y축을 선으로 접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Y축으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볼게요. 또 Y축으로 접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X축으로 접어봅시다. X축으로 접으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겹쳐지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지그재그로 있지만 파란색을 X축 위로 올리면은 겹쳐집니다. 그래서 Y축, X축 이동하면은 Y축, X축 대칭 이동하면은 겹쳐집니다. 이거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기함수 저희가 옛날에 배웠으니까 이거는 12단원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사인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나오지만 예전에 배웠던 걸 통하면은 사인 그래프는 사인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왜냐면 기함수니까. 기함수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세타에 마이너스를 넣었다는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x에다 마이너스를 넣었다니까 y축 대칭.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x축 대칭.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다 한 거는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기함수.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함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순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어요.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사인에 대해서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도 끝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Y값은 마이너스 2라고 1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값 1이 되는 구간은 Y값 1이 최대값인데 이 1이 되는 X값은 뭐냐? X값은 2분의 파이. Y값이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파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하면 파이가 되죠? 간격은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씩 더해봅시다.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여기는 2분의 5파이, 2분의 6파이, 2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간격은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8파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분의 4파이를 정리하면은 2파이죠? 2파이만큼 주기가 있다. 주기 2파이. 그래서 사인 딱 그리면은 이 정도면은 한 거의 95% 풀 수 있어요. Y값은,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최대값 1은 2파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은 2분의 3파이에서 그리고 주기는 2파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 사인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였지. 그리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가 간격이고 끝!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치역 y는 마이너스 1에서 1 왔다 갔다 그리고 주기는 2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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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이다. 그리고 하나만 진짜 더하면은 기함수구나, 원점 대칭이구나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제 코사인으로 가볼게요. 여기 그래프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이거는 코사인 그래프 자료인데 잘못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지우도록 합시다. 이거는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코사인 해볼게요.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합니다. 사인하고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됐었죠? 사인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해서 1하고 마이너스 1 왔다 갔다인데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1하고 마이너스 1 왔다 갔다입니다. 코사인 y값도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도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 있어가지고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의미 있는 값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 내볼게요. 코사인 최대값을 만드는 X값은 뭐예요? X값. 뭘까요? 이거는 코사인 최대값은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1을 만드는 값은 X는 0, 그리고 2분의 4파이도 최대값을 만들죠? 2파이. 또 4파이. 2파이만큼 주기가 있어요. 6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최대값은 1이지만 1을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사인하고 똑같이 주기가 2파이고요. 사인하고 또 다른 점은 사인은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했어요. 코사인은 우함수. y축 대칭. 왜 y축 대칭이냐? 한번 마이너스 부분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y축을 축으로 접으면 접히잖아요. 딱 접히잖아요. 종이접기처럼 y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접으면 포개집니다. 이거를 y축 대칭이라고 하고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fx는 y인데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붙여준 것도 같다. 이거는 우함수 수학적으로 정리한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개념 정리 다 됐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인하고 코사인만 배웠어요. 탄젠트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 건 배우지 않습니다. 사인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간격이 있었죠? 2분의 파이만큼 있었죠?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인은 기함수. 이거는 또 투머치. 좀 오버해서 나간 건데 사인은 기함수입니다. 코사인 해볼게요. 우함수랑 기함수를 한 이유는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짝 다뤄봤습니다. 코사인은 사인하고 좀 다르게 1부터 시작했어요. 1부터. 1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1부터 시작했지만 이것도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간격은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2파이. 2분의 2파이는 그냥 파이겠죠?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인데 2분의 4파이를 정리하면 2파이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격 2분의 파이만큼 의미 있는 값들이 나오고요. 주기는 똑같이 2파이입니다. 2파이만큼 반복하니까요. 여기 뒷부분도 반복하니까요. 반복하니까요. 똑같이 2파이만큼 반복합니다. 여기 반복, 여기 반복. 반복된 걸 그려볼까요? 이만큼 반복됐고, 다시 1만큼 됐고, 이만큼 반복됐고.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게 주기함수입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잊지 마세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입니다. 주기는 2파이. 여기 볼게요. 여기 문제에서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어디다 넣을 거죠? 세타는 코사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2분의 파이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잖아요.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로 들어가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넣어주면은 제곱이 코사인 제곱에만 이렇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삼각함수 제곱은 이렇게 써줍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랑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 제곱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에만 제곱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코사인 2분의 파인 0인데 여기다 0 들어가 봐요. 그럼 0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1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사인의 값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기 때문에 최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요. 0이 들어가니까 최소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공식이 P는 이렇게 돼요. 공식은 전기기사에서 이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직이라는 조건을 주어졌어요. 수직이라고 할 때는 수직 90도입니다. 사인에다가 90도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90도는 2분의 파이죠. 그럼 빠르게 사인을 그려봅니다. 사인 2분의 파이는 여기였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수직은 90도, 90도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이 공식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2분의 파이를 넣어준다면은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기 때문에 EH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좀 수학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기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거를 사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딱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공식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수직이라는 개념, EH 사인 세타라는 개념을 두 개를 알고 사인 세타에 수직 90도를 넣어줍니다. 사인 90도는 1이니까 EH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 부분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똑같아요. 3번은 1번의 변형인데요. 이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전개가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개가 선분 사이의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이 문제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때 최대죠? 기억해 보세요.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코사인이 최대가 되는 세타 값은 세타 y라고 정리를 하면은 각이 얼마일 때 최대죠? 코사인의 최대값은 1이잖아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어떤 때 1이죠? 이거는 0일 때 그리고 또 2분의 파이일 때 또 4분의 파이일 때 또 6분의 파이일 때 왜냐? 주기 함수니까 2분의 파이만큼 계속 최대값이 나와요. 근데 3번 문제에서 최대값 나오는 거 뭐 있죠? 0이죠? 2분의 파이 있나요? 없어요. 답은 1번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 전개가 최대가 되는가? 여긴 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를 물어봤을 때는 세타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세타에다가 0을 넣어주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되니까 이게 제일 최대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아까도 말했듯이 코사인 세타 제곱인데 코사인 세타는 1이 최대잖아요. 0을 넣어주면 1이 되니까 이거는 1제곱이 돼서 1입니다. 1 넣어주면 전개값, 최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코사인 세타는 1, 이게 최대값이라는 걸 알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세타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코사인 세타가 1 넣으면 최대값이 되는구나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각 나오고 최대값 나온다. 그러면은 0,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0이나 2분의 파이가 답일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0으로 찍어야 된다. 저라면 어떻게 푸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봤을 때 전개 나왔죠? 각이 최대. 전개 나오고 각이 최대. 전개는 뭐 쭉쭉 하다가 여기 코사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걸 떠올리고 코사인이 최대값이 되려면은 0,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이 최대가 되고 1이 되지. 그러면은 0,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되구나.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보지도 않고 풀 겁니다. 만약에 풀이는 당연히 없다고 하는 가정하에요. 풀이는 없어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풀 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가져가야 될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인 그려 볼게요. 사인은 0부터 시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간격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코사인은요? 1부터 시작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 부분에도 있고요. 여기 부분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지 않을게요. 주기함수니까 쭉 반복됩니다. 이거는 1,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또 그리면은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2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분의 4파이. 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의미 있는 값들이 있고요. 반복은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